삼국사기로 머리를 깨웁시다. 백제 32대 풍왕 1년 서기 660년입니다. 고, 영고, 왕자, 부여, 풍, 상질, 외국자, 하니, 입지, 위, 왕, 하니라. 맏을령, 옛고, 임금왕, 아들자, 도울부, 남을려, 풍년풍, 맞벌상, 바탕질, 여기서는 볼모질, 어조사어, 외나라외, 나라국, 놈자, 맏을령, 옛고, 임금왕, 아들자, 도울부, 남을려, 풍년풍, 맞벌상, 바탕질, 여기서는 볼모질, 어조사어, 외나라외, 나라국, 놈자. 일찍이 외국에 볼모로 있던 옛왕자, 부여풍을 맞아. 부여풍은 의장의 아들입니다. 맞벌상은 여기서는 일찍이 상입니다. 설립, 갈지, 할리, 임금왕. 설립, 갈지, 할리, 임금왕. 임금으로 세웠다. 서북부 계응하니. 인병위 인은 어도성하니라. 선역서 북역북 떼부 여기서는 행정구획부 닭에 응할 응. 선역서 북역북 떼부 여기서는 행정구획부 닭에 응할 응. 백제 서부 북부가 모두 호응하니. 끌린 병사 병 에어살 위 어질인 원할원 어조사어 도읍도 재성 도성은 백제 서울로 사비성입니다. 끌린 병사 병 에어살 위 어질인 원할원 어조사어 도읍도 재성 군사를 이끌고 사비성에서 유인원을 포위하였다. 조기 유인계 금교 대방주 자사하여 장왕문도 지중하고 조서조 일어날기 여기서는 기용할기 죽일류, 여기서는 성류, 어지린, 박기자국, 계, 금살검, 학교교, 띠대, 모방, 고을주, 지를자, 사기사, 조서조, 여기서는 일어날기, 여기서는 기용할기, 죽일류, 여기서는 성류, 어질린, 박기자국, 계, 검살검 학교교 띠대 모방 고을주 찌를자 사기사 당나라 고종은 조서로 유인계를 금교 대방주 자사로 삼아 장수장 여기서는 거느릴장 임금왕 거를문 법도도 갈지 무리중 장수장 여기서는 거느릴장 임금왕 그럴문 법도도 갈지 무리중 왕문도의 군사를 거느리고 편도 발신라병 하여 이구인은 하니라 편할편 길도 편도는 지름길입니다. 필발 세신 버릴라 병사병 편할편 길도 필발 세신 버릴라 병사병 지름길로
신라군사를 일으켜 서희 구원할구 어질인 원할원 서희 구원할구 어질인 원할원 유인원을 구원하게 하였다.